아직 안 뜬 거죠? 아직 안 떴죠? 예, 이제 한 수준. 제목 이렇게 할까요? 응, 여섯 번 이렇게 하고, 저기 뭐야, 이사님의 태그에. 이렇게 봐. 응. 응, 태그 어떻게 하는 거죠? 공유를 이사님이 해주면 될 거야, 아마. 댓글로 네가 태그할까요? 안 돼. 와우, 내 친구들 막 들어오고 있어 지금. 펴져 있는 거죠? 예. 호텔 검색 많이 하시죠? 그거 아세요? 지금 헬스 TV에 택시도 호텔 예약할 때마다 그 종류를 볼륨 좀 줄여. 아예 그러니까 방송 처음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유는 여성편 장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인데요. 저는 신촌점 전문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그, 보경 이사님께서. 네, 오늘 보경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방송 이제 참석 못하시게 돼서 전문경 선수와 같이 어깨 오늘 케이블 머신을 이용해서 어깨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네. 좀 둘 다 초보라 약간 네. 어색한 게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네. 다음 편에는 이제 보경 이사님 오셔서 또 다이나믹하게 진행해 주실 테니까 오늘은 운동 위주.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벤치 안 맞히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시면 몸을 거치시고. 네, 안녕하세요. 어깨에 고립하고 싶으시면 약간 뭐라 그럴까 견갑을 항상 고정을 시키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눌러서 요 벤치에 딱 기대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팔꿈치 빠지지 않게 그대로 위로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케이블 운동 진행하시는 분들 지쳐요. 근데 자극은 좋으니까 남자분도 한번 이제 어깨 운동 하실 때 오늘 한번 해볼게요. 담비 선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육을 늘리면서 힘을 주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자극은 훨씬 더 괜찮아요. 오, 브라질에서 헬로. 네, 빅팬이시라고. 역시 인터내셔널한 헬스 TV네요. 네,
영어는 짧지만 헬로. 네, 맞아요. 케이블이 어렵죠. 계속 근육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덤벨 운동보다 조금 더 빨리 지쳐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조금 늘리는 데 집중해서. 담비 선수요. 지금 3세트째야. 뭐 케이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어깨 운동하실 때 뭐 프레스를 하시던 내추럴 레이저를 하시던 이제 견갑을 제일 고정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 하시게 되시면 좀 더 큰 반동을 줄 수 있으니까 쉽기는 해요. 근데 어깨에 좀 더 자극을 좀 더 집중적으로 주시고 싶을 때는 그냥 앉아서 하는 자세, 그리고 등받이에 약간 기대서 견갑을 약간 눌러주셔 하시게 되시면 견갑장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담비 선수 무게 낮춰드려야겠습니다. 아, 네, 무게 낮출게요. 무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작은 위주로 어깨가 좀 얼얼해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안녕하십니까. 김연범님, 전문경 팀장님입니다. 하나, 몇 개 했어요? 네. 여섯. 안녕하세요. 제가 막 예쁘게 운동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 저 좀 진짜 운동을 해요. 몇 세트죠? 3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힘들어. 자, 4세트째고요. 어,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냥 덤벨로 이용하실 때보다요, 케이블 자체가요, 계속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게 돼요. 예, 대부분 보시면은 되게 위로 이제 단축할 때, 밀 때 되게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근육이라는 게 약간 늘어나면서 힘을 쓸 때 더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운동을 하시면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가동 범위 자체도 조금 틀리죠. 가동 범위 자체도 늘어나고 좀 더 근육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사진 찍었던 팬분, 아, 예, 기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 그게 이 말이구나 만약 느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4세트째 15갑니다. 이게 운동을 여성 편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최대한 좀 예쁘게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5세트. 네, 프레스 5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구 운동할 때 늘 허리가 항상 아치 형태가 심한데 괜찮을까요? 예쁘시대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요? 저요? 기구 운동할 때 늘 허리가 아치 형태가 심하다. 이게 일단은 견갑을 고정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뒤로 접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과도하게 아치가 되거든요. 그럼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복부 운동을 좀 해주세요. 코어 운동. 이게 항상 이게 복부가요. 항상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과도하게 아치가 안 생기거든요. 얘를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가슴을 끌어올려서 몸을 이렇게 꼿꼿이 세워준다는 느낌. 아치 형태가 너무 심하시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중량을 늘리시거나 하실 때 그게 버릇이 되면 허리 부상 위험이 있어요. 네. 코어 운동 많이 해주세요. 아치가 너무 심한 건 괜찮지 않아요? 몇 개인지 몰랐어요. 아, 별 말씀이요.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연범님. 자, 마지막 세트 갈게요. 얘는 되게 힘든 게 아니라요, 아파요. 네,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연찬님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웃어야 돼. 인사 못 써. 인사 못 써요. 여기 좋네요. 이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근 전체긴 한데 이제 앞쪽 전면을 좀 중심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했다면 이제 레터럴 레이즈를 해줄 거예요. 케이블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이제 레터럴 레이즈를 이제 케이블로 해주실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빼고. 케이블 운동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량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극 위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오늘은요 양손 같이 해서 올라갈게요. 양손으로 같이. 얘는 5kg도 힘들어요. 그 케이블 장점은 이제 덤벨보다는 그 측면의 결 따라서 더 잘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네. 마찬가지로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요. 자, 들어갈게요. 미,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내릴 때 버텨주셔야 돼요. 둘, 셋, 넷. 김희정님 안녕하세요. 저도 격하게 반갑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20개. 이거 저도 5kg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뭔가 멋있어 보이는 동작이네요. 네. 멋있나요? 예쁘다고 했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반동을 주시기보다는 조금 무게 낮추셔서 자극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느낌은 대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막 이게 손끝에만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팔꿈치로 살짝 전환을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느낌. 그 느낌 잡으시면 계속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레터럴레이즈 하실 때 보면은 뭐 승모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측면보다는 뭐 극상근 그쪽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담비 선수가 힘들겠다 지금. 근데 그쪽 개입을 최소화 시켜서 하셔야지 측면이 잘 되죠. 지금 담비 선수가 비명을 질러가지고 설명하다가. 아, 네. 그 보경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같이 방송을 못하게 돼서 지금 여기 예쁜 그 전문경 선수 노비스 그랑프리 톰피규어 그랑프리 전문경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케이블로 엄청 다양한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운동할 때 그 보경 이사님이랑 여기 계시는 문명 팀장님이랑 맨날 자세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막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체를요 완전 이제 90도? 그러니까 그저께 굽으시게 되면 완전히 후면 쪽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15도에서 10도? 약간만 구부리시면 이렇게 측면하고 후면 연결되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후면은 정말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극이 좋으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 되게 헬스장 가시면 케이블 이런 거 쓰기 겁내하세요. 왠지 남자만의 전유물? 그렇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케이블 가서 네,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힘 없으신 분은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많이 걸려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세요. 무게를 계속 낮춰서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되는 게 약간 틀려서. 예쁘신 전문경 선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3세트. 네. 얘를 너무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요? 얘를 너무 앞쪽에서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옆에 라인 맞춰서 결 따라서 움직이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저 스무 개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제, 예? 네, 윤종무 대표님, 네, 대회 얼마 안 남았죠. 맞아요. 되게 화이팅하고 계십니다. 제 사진으로 저도 뵙지는 못하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점점 잘생겨지시고 계세요. 네. 조금, 이건 좀 사심이지만 제 이상형이신데, 분명히 싫어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 드리고요, 회장님.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좀 좁아서 고민이시다 분들은 여기 측면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어깨가 너무 없으면 되게 왜소해 보일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 운동은 꼭 여자분들 필수예요. 마지막 세트입니까? 불러. 쟤네들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어. 네, 에너지 넘치시네요. 어깨 에너지가. 메시 4세트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4세트. 파이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이팅, 여덟, 아홉, 스물. 네, 마지막 세트. 네. 요번에 두 분 서울 나바 나가시나요? 나가고 싶어요.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에요. 저희는 오늘 5세트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얘가 지금 그렇게 중량이 많지 않고 자국 위주라서 세트수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제가 반동을 안 주려고 해도 반동을 주려고. 그리고 보시면 레터럴 레이저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막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전자 따르듯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전압만 이렇게 돌리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깨 있죠. 어깨 측면까지 같이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빨리 하세요. 자, 전압만 돌리시게 되면 자극이 별로 안 되고요. 여기 어깨까지 같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자극을 주셔야 이 측면에 정확하게 결대로 갑니다. 어우, 나 덩치 봐. 이게. 자, 마지막 세트 갈게요. 제가 덩치가 좀. 아, 화면이 안 좋네. 화면이 안 좋아. 여러분 여리여리한데 오해하실까봐 말해주세요. 여리여리한데. 네, 원래 그 전문경 선수 되게 여리여리한데 화면이 크게 나오는 거라고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트.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담비님 힘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진짜 크게 나오네. 나 원래 작은데. 끝났나요? 네. 이제 후면. 이제 후면 갈게요. 후면. 네, 후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은 뭐 여성분 너무 무거우시다 그러시면요, 그거 있죠, 테라밴드.
밴드 한쪽에 묶어놓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양손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잡은 상태에서 한쪽만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자극에 집중하실 수 있죠. 서서 갑니다. 지금 이제 쓴 상태에서 이제 레어 델토이드 케이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스탠딩 자세에서 하시는 게 뭐가 좋냐면요. 허리 힘 없어. 벤트오버 하서 이렇게 하실 때 허리 아프거나 햄스트링 너무 짧아갖고 되게,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다리가 되게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스탠딩 자세에서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데 막 허리 아프거나 하지 않고 해주실 수 있겠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 어? 무적 캡틴? 금방 그 댓글에 이거 다 이거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냥 웃고 넘길게요. 오타 나셨나봐요. 아이폰이신가봐요. 자동 완성 기능인가? 그쵸?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이게 등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후면하실 때 후면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면 등 힘을 되게 많이 쓰셔서 그래요. 근데 이걸 최대한 견갑을 고정해서 옆으로 그냥 찢어서 그쪽에 옆으로 이렇게 찢는 느낌? 네. 신고 안 해요. 그냥 웃고 넘겨야지 뭐. 뭐 그 정도 여유가 없으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최대한 견갑을 좀 고정시켜서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너무 등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 말은.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얘도. 자, 담비 선수 좀 못 가죠? 그러면요, 욕심내지 말고요, 반만 가요. 어깨가 뜨겁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몇 개입니까? 다섯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담비는 무섭다. 아, 감당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담비님 들어갑니다. 요거는 케이블을요, 아예 위쪽에 다루셔도 돼요. 네.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얘가 아무래도 뒤로 당기는 운동이다 보니까는 삼두가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힘이. 그냥 약간 구부려서 툭 이렇게 너무 펴지 마시고요. 저희가 좀 개수에 예민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운동하다가 계속 잘못되면 엄청 화내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방송이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되게 웃고 있죠? 속으로 그럴걸요? 자, 항상 견갑이 안 움직일 순 없지만 최대한 고정시켜서 팔을 옆으로 쭉 벌려준다는 느낌.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둬야 돼. 아, 네, 맞습니다. 후면 어깨에 이제 자극을 느끼시려면 이 승모근은 밑으로 내려주시고 날개뼈 견갑을 밑으로 내려서 최대한 고정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이 팔꿈치의 범위가 후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네,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웨이트 후에 뿐만 아니라 전 후로 스트레칭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일자. 네, 그래서 옆으로 열어주신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어깨 스트레칭 같은 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 하시다가 막 가끔 막 회복 안 될 때 있어요. 어깨 운동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면 그냥 약간 매달려주세요. 매달려서 어깨 쪽을 약간 좀 더 풀어주시면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이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마이크를 손동작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할 것 같아요. 아, 여자 트레이너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요? 이게 아니면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한 50분 정도 방송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운동 방법 위주로 해주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이제 바로 막 스트레칭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원래 전석 순서는 약간 뭐 걷거나 약간 해서 몸에 열을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나서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을 하는 거 못 봤는데 귀엽대. 좀 이상하다. 왜? 그게 왜? 나 싫어하는 거. 하나, 둘. 여섯, 50분까지 딱 맞춰. 네. 우리 몇 세트죠, 지금, 동생? 4세트. 요것도 5세트 진행을 하고요. 이제, 아까 보시면, 프레스, 그 다음에 레터럴 레이즈, 그 다음에 레어 델토이드, 그 다음에 앞으로는 좀, 아까 같은 경우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나 그리고 전면이지만 정면 중심이지만 사각근 전체였다면요 이제 전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거 프론트 레이즈를 케이블로 진행을 해볼게요. 루틴은 저희는 막 정해놓진 않아요. 부족한 부위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네.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6일, 7일. 네, 휴일이라고 저희 쉬는 날은 솔직히 없어요. 굽은 어깨나 굽은 등 같은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먼저 운동을 진행하지 마시고요. 폼롤러 같은 걸로 조금 더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할 운동은, 뭐 일단. 후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바로 프론트 레이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바로? 네. 프론트로 이제 갈게요. 얘는 이제 전면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하게 잡아주시고요. 이게 허리가 너무 힘들거나 가신 분들은 여기 기대주셔도 돼요. 이렇게 기대서 받치고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멀리 보내세요. 하나, 둘. 아, 이거 너무 무겁겠다. 셋, 넷, 멋있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화이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경 선수님 영상으로 보면 정미현 선수님하고 뭔가 다르네요. 정미현 선수죠. 정미현, 더울겠다. 정미현 선수님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들어봤어요. 아니, 프로분 알아요. 아니요, 오늘 페이스북을 안 해요. 끝났어요, 이제. 아까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면, 구분 어깨나 구분 등 같은 경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폼롤러 같은 데서 이렇게 먼저 푸셔야 돼요. 무리하게 진행하시면요.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앞쪽으로 말리신 분들은 다 몬다 그래요, 등 쪽에. 스트레칭을 좀 풀어주시고, 이제 뒤쪽으로 당기는 운동 있잖아요. 후면 운동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무리하게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두 분, 네. 어, 정미현 선수는 근데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있어. 생각났어. 감사하죠. 아, 힘들어. 초반에 몇 시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목소리요? 목소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계속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걸걸해졌습니다. 여성스럽지 않나요? 목소리? 목소리 얘기 나왔어요? You are not God. No, no, I'm a girl. Yeah. Why do you think like that? 목소리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웨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악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악반절 이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그, 턱을 버리는 대신에 목소리를, 약간, 뭐라 하지? 턱을 유지하려고 목소리를. 이게 왜냐면, 응! 이렇게 힘을 써요, 저희가 되게. 신소리 많이 내거든요. 이제 케이블이나 이제 운동하실 때 보시면 그냥 멀리 보내세요. 약간 자극을 못 잡겠다 그러면 견갑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멀리 보내셨다가 멀리 버텨주시면 돼요. 안보경 이사님께서 머리 묶으신 줄. 히히히. 지금 머리 긴 분이 안보경 씨는 아니요.
머리 긴 분이 안보경 씨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목소리가요?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다. 섹시하다고 해주세요. 세 번째 세트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케이블로 어깨 다양하게 운동.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안보경 이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방송에 못 오셨습니다. 3세트째죠? 네. 3세트째. 네. 남자분들이요, 예, 이 자세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케이블에서 이 앞쪽에서 너무 앞으로 가시면요, 걸려요. 이게 바지 쪽에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뒤로 더 붙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얘를 너무 뒤로 치켜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멀리 보내셔야 돼요. 유산소를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지금 효과가 좀 없으세요? 약간 좀 체중이나 이런 변화가 좀 정체된 것 같으시면 바꾸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같은 거 이용하실 때는 인터벌,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뭐 1분, 1분 이런 식 반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내가 심심하다 싶으면 댄스 이런 거 괜찮죠? 걷기 운동이 제일 좋은데요. 이게 내가 너무 정체된 것 같다 그러시면요, 유산소 운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걸림, 딱 걸림, 딱 걸림.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얘는요, 케이블이 이렇게 5단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지금 10은 너무 힘들고 5는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 네. 지금 덤벨을. 이렇게 2kg짜리. 2kg짜리 얹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나한테 맞는 중량으로 좀 하실 수 있죠. 네, 저도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많이 하는 편인데 맨날 하면 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인클라인 이렇게 경사를 높여서 보폭을 넓게 걷기 운동도 해주고, 또 하루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뭐 2분 뛰고 1분 걷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사이클도 해주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유산소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세트.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간이에요? 좀 남았어요. 2, 3분? 네. 그러면 담비샘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립은 항상 다 다양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오늘은 저희가 로프를 했어요. 로프 말고요. 저 미니 바 있죠. 바로 해주셔도 돼요. 자, 이거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케이블 운동을 하고 나시면 느낌이 막 어우 막 진짜 막 이게 아니라 약간 아리한 느낌? 저는 약간 표현이 그렇게 하거든요. 좀 저리저리한 느낌, 되게 지치는 느낌.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일단 케이블에서 이제 어깨 다양하게 운동을 해봤고요. 아파요. 네. 너무 아파요. 저는 전면, 프레스부터 전면, 후면 다 했고, 이게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자세, 기본 자세만 잘 되시면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이용하셔서 네. 새롭게 자극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네. 네. 지금까지 팀윤 여성편 어깨, 케이블을 이용한 어깨 운동 네, 마무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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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